10시 30분 현재 중국 증시 상승 출발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집으로 준비했어요. 집중 분석입니다. 저희가 올해의 핫 키워드로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꼽는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주식시장에서는 그 확실한 걸 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확행 연말 배당 투자 저희 오늘 하나자산운용 ETF 전략팀 김성훈 팀장께서 ETF 배당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집중 얘기 들어볼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찬바람을 불면 왜 배당이다라는 말을 뭐 우리가 이때쯤 되면은 줄곧 듣는데 현재 시장 상황과 더불어 배당 투자가 지금도 맞는 건지 지금 올해도 이 뚜렷한 전략이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 지난 10월 증시를 보시면은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국내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는 약 13.3%가 넘는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그 대표적인 고배당 지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약 한 7.4%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보다 좀 안정적인 그런 하락세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배당 종목은 우선 안정적인 그런 시장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하락장에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본이익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연말이 될수록 배당에 대한 그런 배당 종목에 대한 수급도 더욱더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당 투자에 대한 환경이 개선되고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미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주주로서의 그런 책임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배당 투자도 더욱더 이제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배당 투자하면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배당 종목에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뭐 펀드에 투자하시는 방법들도 있지만 ETF에 투자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즌에 배당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특히 2018년도에는 10월에 급락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거기다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할수록 주주환원책 배당의 요구는 더 커질 것이고 배당에 대한 수급 개선도 아마 연말로 갈수록 더 뚜렷해질 것이고 배당을 안 할 이유가 없다. 배당 지금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개별 종목이나 펀드보다 ETF가 유리하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신 거세요.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미 뭐 펀드 투자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아마 그 배당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ETF는 그 펀드나 주식의 장점만 모아서 합해놓은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할 때도 ETF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합해놔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펀드처럼 가입이나 환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처럼 언제든지 매수 매도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신 이후에 신속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개별 종목처럼? 예, 맞습니다. 예. 개별 종목과 동일하게 증권 계좌에서 매수 매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어요. 뭐 은행에 가서 뭐 펀드를 가입하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개별 종목처럼 매매를 통해서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개별 종목을 투자하셨을 때는 한 종목, 뭐 많게는 여러 종목에 투자하실 수도 있지만은 특정 종목에 투자하시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이 되세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는데 ETF는 펀드를 모아서 여러 종목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를 개별 종목처럼 상장시켜놓은 종목이다 보니까 한 개 ETF 한 주만 투자하셔도 여러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과 동일한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ETF는 규정상 최소한 10개 종목 이상을 펀드로 만들어서 상장을 시켜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개 ETF에 한 개, 한 주만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10개 종목 이상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하실 때 가장 고려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펀드나 이런 개별 종목 투자하실 때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죠. 예를 들면 보수나 거래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ETF는 펀드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펀드보다도 훨씬 저렴한 일반 보수로 펀드보다 낮은 거래 비용. 대표적으로 펀드를 투자하실 때는 보통 뭐 판매 수수료의 보수를 감안했을 때는 한 2% 정도 차감이 됩니다. 하지만 ETF는
국내에 상장된 전체 ETF에 대한 보수를 평균적으로 봐도 0.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보다도 매우 더 저렴한 비용으로 네. 투자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개별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매도하실 때 거래세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ETF는 매도하실 때도 거래세가 면세가 되기 때문에 매도 시에 거래세 면제 이것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도 펀드나 개별 종목보다 ETF가 훨씬 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의 장점과 펀드의 장점을 합해놓은 거죠. 합해놓은 거라고 예. 할 수가 있겠네요. 개별 종목 같이 매수 매도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개별 종목의 장점 그리고 ETF 한 주만 매수를 하더라도 펀드같이 다양한 그 종목의 리스크를 좀 던다라는 맞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매수하는 효과를 얻는다라는 장점. 네, 장점 들어봤습니다. 근데 ETF로 배당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쵸,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국내에 이미 414개 ETF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 지수 추종한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코스피나 코스피 200 추종한 상품도 많이 나와 있는데 배당 관련된 ETF들도 상품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 한 22개 정도 ETF가 있고요. 규모는 한 7,400억이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당 투자를 하실 때 ETF로 선택하실 때 보실 때는 순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ETF를 투자하셔야지 안정적으로 거래량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투자하셨을 때 그 운용되는 규모도 일정 수준 이상 돼야지 좀 좋은 ETF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료에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배당 관련된 ETF 중에는 뭐 아리랑 고배당주 ETF라는 상품이 네, 3천억이 네. 넘는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투자자분들도 직접 많이 거래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KB스타의 KQ 고배당이나 그리고 뭐 코덱스 고배당이나 이런 상품들이 예. 있는데 규모가 아리랑 고배당이랑은 조금 차이가 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배당 ETF들 중에서도 규모가 일정 수준 있는 ETF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예. 적합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어서 그러면 배당 관련된 ETF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예. 그냥 배당 ETF라고 말씀드리면은 아, 고배당 종목을 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예시를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아리랑 고배당주 ETF의 예,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입니다. 있는 거를 추천해 주시는 거죠? 예, 가장 규모 큰 예, 상품이고요. 예. 먼저 이제 예상 배당 수익률을 통해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뽑아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유니버스가 있어야 되고요. 투자 유니버스는 유동시가총액으로 했을 때 상위 200종목의 그 유니버스를 가지고서 거기서 올해 말에 배당을 많이 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들 30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3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 펀드에서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비중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따라서 시장의 그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네. 리밸런싱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1년에 보통 한 두 번 정도 작업을 합니다. 6월, 12월 정도. 따라서 이러한 정기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예. 하고 있고 시장의 그런 변화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시장 공감대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변동이 있고 바뀌는 상황에서 트렌드를 앞서갑니다. 자, 저희 오늘 ETF, 배당 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주식 투자 이번에 10월에 한자리 급락장을 겪었고 또 연말에 배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배당 투자.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마지막입니다. 아, 전략에 예, 대한 예, 면에서요. 예. ETF로 배당 투자하실 때 가장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ETF가 펀드다 보니까 개별 종목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로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은 예, 펀드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배당 나길 전일에 그 개별 종목을 매수하시게 되면은 그 익년도에 배당이 나오게 될 때 현금으로 배당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ETF는 펀드이다 보니까 배당 나길에 그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큼 ETF 가격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배당 락일 이후에 ETF를 매수하시거나 매도하실 때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배당만큼의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높아진 가격으로 매수하실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네. ETF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의 현금 배당을 모아서 지급하다 보니까 연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4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4월 말이 되기 전에 ETF가 높아진 가격을 4월 말에 다시 가격을 내리면서 내려간 만큼 분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현금으로 분배금이 지급이 되게 되면은 예, 그 세금이 발생을 하고요. 배당소수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을 약간 절세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과 4월 말 중간의 가격 보시면은 이미 배당이 반영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때 ETF를 매도하시게 되면은
모든 수익에 있어서 자본이익으로 간주가 돼서 따로 세금을 내질 않습니다. 예. 따라서 또 한 가지 절세 전략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금 절세와 시기에 따라서도 맞습니다. 좀 주요한 주의사항이 되겠네요. 오늘 저희 특집으로 마련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김동섭의 인사이트는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오늘은 하나자산운용 ETF 전략팀 김성호 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